네, 안녕하세요. 악보없는 기타 슈피네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Let it be를 악보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C키로 나와 있죠. 자, C키의 주요 3화음은 C, F, G입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코드는 C로 쳐도, 1도로 쳐도 괜찮은데, 1도, 4도, 5도로, 올로드로 말씀드려야죠. 1도는 C, 4도 F, 5도 G예요. 그리고 1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운 안마 느낌은 A마이너, 4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운 삐사리 느낌은 D마이너, 그리고 5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우면서 강렬한 느낌은 완전 삑사리는 E마이너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느낌의 정의를 최대한 빨리 아주 단축시켜서 0.1초 안에 느낌이 딱 떠오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타를 놓고 느낌만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타 잡고 따라오려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빈 공간이 없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느낌이 계속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타 없이 먼저는 저하고 느낌만 먼저 맞추시는 거예요. 자, 뭐 전주부터 한번 가보면요, 1도로 출발합니다. 네, 1도예요. 그 다음에 5도로 움츠러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데 왠지 어두워요. 그 다음에 5도로 한번 움츠러들어요. 다시 1도로 출발하고 5도로 움츠러들고 펼쳐지고 펼쳐지고 안정적 움츠러들고 살짝 마무리로 가서 완전 마무리. 네, 이게 하나의 테마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 손에 이 정도는 익혀두셔도 될 것 같아요. 4도 1, 5, 1. 자, 그 다음에 when I find my, 이제 나갑니다. 1도 5도로 움츠러들죠. 안정적으로 가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요. 안마 느낌이죠. 그리고 펼쳐집니다. 4도 안정적으로 다시 왔어요. 1도 5도로 움츠러들어요. 펼쳐지고 안정적 살짝 완전 마무리. And in my hour 출발하죠. 움츠러들어요. 안정적인데 왠지 어두워요. 안마 느낌.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안정적 1도 5도 움츠러들고요. 그 다음에 또 펼쳐지고 몸으로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펼쳐지고 그 다음에 레인 할 때는 움츠러들죠. 그리고 안정적인 자리로 가는데 왠지 어두워지는 안마로 갑니다. 레리로 가도 괜찮은데 왠지 어둡죠. 그 다음에 완전 픽사리, 완전 픽사리 느낌이에요. 레리 펼쳐지고 4도로 안정적으로 다시 1도로 돌아옵니다. 5도로 움츠러들죠. 그 다음에 펼쳐지고 안정적 살짝 완전 마무리.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서는 제가 말로 하는 이 설명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최대한 빨리빨리 떠오르도록 하는 거예요. 완전히 먼저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빨리 떠오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타 없이 그냥 노래로만 떠올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When I find my, 이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Times of Trouble 할 때 움츠러들고요. Mother Mary 할 때 안정적인 마이너로 간다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먼저 떠올리시고 기타는 나중에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잡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느낌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그게 먼저 된 후에 기타를 잡으셔도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다음 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